뉴욕 증시가 휴장한 관계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이 시간 가졌는데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백악관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게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매일매일이 이벤트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시 돌아왔을 때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미리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저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매일매일이 속보였다, 이벤트였다라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매우 궁금한데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수혜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선 수혜주에 대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슈메이커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레토릭이든 아니면 실제로 우리 세상 현실을 바꿨든 하여튼 이슈를 몰고 다니는 분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선 공약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아젠다 47, 47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하시할 거냐라는 것들이 좀 드러나고는 있어요. 말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혜주라고 하게 되면은 전통 에너지하고 원자력을 갖다가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이 부분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규제 철폐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 발전에 대해서 뭐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위험성에 대한 어떤 강조들, 규제 정책도 약간 포함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규제 철폐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쪽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을 받을 거는 분명하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돌려보면 약간 좀 예상 외의 것들에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북미 간의 어떤 긴장들이 사실 좀 완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네. 그 일기 때도 사실 그걸 갖다가 뭐 김정일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직접 대화라든지 이걸 갖다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북한 관련주들이 약간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전, 빠른 종전을 갖다가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재건 주들 같은 경우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겠죠. 반면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입으로는 사실 그래요.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전통 에너지를 갖다 중요시하고 재생에너지를 갖다 약간 좀 등한시한다. 뭐 이런 이제 일각의 우려들이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은 풍력발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설치가 됐던 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풍력발전에 대한 어떤 그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도 사실은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IRA 같은 경우에 어떤 철폐를 갖다 주장하고 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IRA법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상원 하원 공화당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만든 법안이고요. IRA가 특별히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전부 다 공화당 우세 지역들입니다. 아리조나, 켄터키, 테네시, 그다음에 조지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옛날에 서부 영화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교적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도시화가 덜 된, 그러니까 발전이 덜 된 주들이거든요. 사실 뭐 테네시라든지 뭐 켄터키라든지 조지아 이런 부분에 이런 어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변방에 있는 지역들에 엄청난 공장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한국의 뭐 2차 전지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일자리가 다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젠다 47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을 세계에서 전기 가격에 가장 낮은 나라로 만들겠다.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갖다 부흥시키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기차를 갖다가, 그러니까 전기를 갖다가 가장 낮게 생산할 수 있는 코스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연안의 풍력, 그 다음에 바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원입니다. 전통에너지인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는 뒤로 확 밀려 있어요, 현재. 따라서 지금 뭐 레토릭으로는 사실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IRA 폐기 같은 걸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게 말과 달리 굉장히 실용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와튼 스쿨을 졸업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민한 실용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실제 행동이 가령 뭐 전통 예절을 갖다가 다시 그 과거로 역진시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강조를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후퇴할 거냐라는 거에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신재생 에너지 ETF가 올해 상승분을 다 토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죠.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금융 조금 더 범위 넓게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들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트럼프 1기 출범 전에도 세계는 바들바들 떨었죠. 네. 그렇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세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냐 하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줄기를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초세계화는 많이 좀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종의 블록화, 지역화로 세계가 양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그 1기 때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사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실 세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냐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트럼프 만약에 2기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흐름에는 그렇게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부에서는 관세전쟁이 다시 촉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도 사실은 그 관세전쟁, 특히 중국과의 관세전쟁은 무섭게 불붙고 있는 겁니다. 유럽 역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그 정도 자체가 약간 강화될 뿐이지 사실은 그 세계 전체에 어떤 당장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오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고요. 트럼프 전체의 그 핵심인 뭐냐면은 중국 견제에 있는 거예요. 중국을 갖다가 디리스킹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디커플링 시키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구차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재정 확대, 그다음에 감세 이런 거는 이제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미국의 어떤 그 제조업의 어떤 부흥 이걸 갖다 내세우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약달러 정책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겠죠. 근데 그게 세계에 과연 나쁠 거냐라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장으로만 관심을 좀 좁혀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약달러 정책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신흥국으로의 어떤 그 미국으로 쏠린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퍼질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이니까 네. 그게 과연 그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뭐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뭐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만은 실제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철강에 대한 뭐 상계 관세 일종의 보복 관세죠. 아니면 세탁기에 대한 관세들 정도였는데 사실 그 부분도 뭐 WTO 제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그랬죠. 동시에 또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FTA 개정 협상 정도? 그리고 사실 그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개정 협상이 진행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개정 협상이 완료된 거고요. 그다음에 방위비를 갖다가 약간 올려준 거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났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라든지 뭐 등등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기우일 것 같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을 당시를 생각해보면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좀 글로벌 전 세계의 관세를 조금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 글로벌로 좀 글로벌 전쟁으로 퍼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만 걷는 건 아니죠. 한국, 일본, 독일 등을 콕 집어가지고 집중 정략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거고요. 이제 보편적 관세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레토릭에 가까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까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10% 관세를 갖다가 물게 되면은 미국은 관세 수입은 없겠죠. 그게 한 2,8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네. 그 대신 반대급부가 있겠죠.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보통 한 1.5% 정도 포인트 정도 상승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어떤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후생이 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의 뭐 여론은 들끓겠죠.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특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트럼프의 경제 책사는 보통 한 3명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수장이죠. 네. 그다음 피터 라바르, 그 중국이 지배하는 그날이 오면 이 두 사람의 그 제일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핵심 원칙은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입니다. 초강경파예요. 중국 대중국 초강경파지. 네. 그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부차적인 관심인 겁니다.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뉴욕타임스랑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진짜로 보편적 관세를 할 거냐,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거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얘기는 기존의 그 관세를 받고 있는 품목들에 한해서 10%를 갖다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무관세로 들어오던 것들은 계속 무관세로 놔두는 거고 기존에 관세를 부과했던 품목들, 거기 안에서 이제 10% 관세, 추가 관세를 갖다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특히 한국의 그 수입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갖다 부과할 거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굉장히 큰데 한국과 미국 간에는 한미 FTA가 체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 무시를 하고서 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는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그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해서 그 새로 체결된 거는 트럼프의 작품 아니냐요, 지금. 그걸 갖다가 트럼프 자신이 스스로 허물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무리가 있는 발상인 거고요. 사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그다음에 일본 특히 뭐 이런 어떤 우방들의 도움이 절실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없이는 독자적으로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 억누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들은 지금 수없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의 그 소재 기업들도 엄청나게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특히 그렇게 진출한 기업들은 대부분은 한국의 독자적인 어떤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조인트 벤처예요. 우리나라 기업만이 아니랍니다. 네.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GM,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하고 다 합작을 해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만들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한다? 글쎄요. 뭐 그런 어떤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겠죠.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지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낮다.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품의 수입 축소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전략적 국가 자산에 대한 어떤 중국 소유를 완전히 제한하는 거.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거기에는 뭐 AI도 있는 거고요. 반도체도 있는 거고 의료용품도 있는 거고요. 천연자원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완전한 결별 이걸 갖다가 그 꿈꾸고 있는 거지 그 나머지 국가들이나 어떤 그 관세를 올리고 하는 것들은 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 방금 말씀해주신 품목들 중에서 저희가 2차 전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 네. 테슬라가 많이 오르면서 2차 전지도 함께 날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의 전망 어떻게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 당연히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를 갖다가 완전히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전기차 같은 건 북미 시장에 전혀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 테슬라를 통해서 약간 들어오고 있는 단계죠. 네.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ESS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자꾸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 ESS를 갖다가 그 중국 애들이 셧다운 시키면 어떡할 거냐.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빼가면 어떡할 거냐. 이것도 완전히 막아라. 근데 현재는 그 중국산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LF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ESS에 들어가는 거는 전기차 부분은 물론 완전히 막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26년까지 이제 유예기간을 두고서 26년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막을 겁니다. 그럼 북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은 누가 있어요? 테슬라도 있죠. 사실은 내재화를 네. 중단했죠. 네. 리비안도 완전히 중단했죠. 2차 전지를 갖다가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낮아요. 그렇지만 그걸 수율을 끌어오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노스볼트하고 BMW하고 이번에 계약 파기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사실은 북미 지역에서의 어떤 적어도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특히 일본이 조금 이제 거기서 마켓 시어를 잠식을 할 수가 있겠죠.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한국산이 거의 주류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로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네. 전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 전 경제평론가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